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캐리그 2024 오늘 21라운드 경기입니다. 인천 대 김천의 맞대결 오늘 IB 스포츠 강성주 위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범수 골키퍼가 나섭니다. 인천도 변화가 많은데요. 데일브릿지, 이현이치, 김현수고요. 미드필더는 정동윤, 백민규, 김건희, 신진호, 홍시우. 공격에는 무고사와 이종욱 선수가 나섭니다. 지난 라운드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본다면 지난 경기와 동일합니다. 인천 상무는 4-3-3 오늘 김동원 골키퍼가 나서고요. 수비는 박대원, 박수호, 김민덕, 박수일. 미드필더는 서민호와 이동경, 김봉수호. 공격은 김대원, 박상혁, 오재현 선수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대구, 그 전 라운드 대전과 강원전까지 정말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천입니다. 양 팀의 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홈팀 인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반전 먼저 공격을 펼칩니다. 그만큼 뭐 연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력이 좋다는 거예요. 무고사입니다. 자, 무고사! 무고사요! 무고사입니다! 집샷으로 약간 올려봤는데 뜨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차단을 시킵니다. 중앙쪽. 자, 가운데 쪽 연결. 아, 잘 풀어요. 풀어요. 잘 풀어요. 모재현입니다. 모재현 한번 흔들고 크로스 올려보셔! 골대! 와, 한번 흔들고 나서 바로 슈팅을 보여줬는데 모재현. 짧게 쳐놓고서는 바로 본인의 타이밍을 때립니다. 전공법으로 가운데서 툭툭 가운데까지 가장 최종 라인까지 이런 패스들이 너무 쉽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요. 자, 올라갑니다. 크로스 뒤에서 헤더 잡자고 슛!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천은 오늘 조소환 감독이 스스로의 사퇴까지 경기 전에 발표를 함으로써 선수들에게 최고의 자극을 주면서 이제 네.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역습입니다. 자, 직접 슛! 우와! 이동경! 물론 다른 선수들의 또 활약을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일단 두 경기밖에 없고요. 자, 가운데 쪽 이종욱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종욱 들어갈 빼 그리고 왼쪽으로 열렸습니다. 자, 크로스냐 때리냐. 아, 때린 건가요? 아, 이거는 네. 길게 가네요. 크로스였는데 정동윤 오른발 크로스 전다 나가고 슛! 하지만 깃발이 올라갑니다. 이종욱 깃발이 올라갔어요. 세컨볼에 대한 이종욱의 집중력 골망을 열었지만 자, 옵사이드가 많네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이종욱이 조금 앞서 있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정종용 감독이 오재현을 불렀어요. 선수들의 위치에 대한 부분 개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종욱 일단 패스당했고요. 자, 오재현이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헤더! 골입니다! 와, 모재현 선수가 완전히 벗겨내고 크로스 올려줬을 때 박상혁은 무주공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박상혁의 득점 1-0 앞서가는 김철입니다. 서민우 왼쪽으로.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오. 헤더. 오. 다시 한번 박상혁이에요. 아, 이거 때릴 수 있어요. 박수일이에요. 아, 왼쪽으로 인내갑니다. 박수일 패스를 해주는 선수보다 받아주는 선수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니까요. 야,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무고사! 빗나갑니다. 전반 추가 시간은 5분이고요. 자, 안쪽까지 다시 무고사 떠가놓고 슈팅! 넣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1-0으로 김천 상무가 골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원정팀 붉은색 유니폼의 김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후반전 먼저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네. 정동윤 한번 보고 자, 오른발로 크로스할 수 있는 정동윤 크로스 올립니다. 반대쪽 좀 깊은데요. 난답니다. 발에 안 닿았습니다. 김철이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대부분 이런 방향 전환을 통해서 나옵니다. 네. 상대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너킥 다시 뒤쪽에서 헤더 떼고놓고 가슴 트래핑 돌면서 자 뭐죠? 슛! 골절! 아, 동료들끼리 서로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다시 뒤에서 가슴 떨고놓고 헤더 이거 때릴 수 있어요. 김봉수입니다. 슛! 김봉수! 대펄 같은 슈팅을 또 김봉수가 한번 때려봤습니다. 신진호 밀립니다. 걷어냅니다. 정상적인 일단 몸싸움으로 보내요. 야, 이 휘슬이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신진호 선수가 등을 진 상태에서 김민덕 선수가 손을 좀 쓰는 장면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니에요. 축구 경기는 몸싸움도 있고 이 손을 쓰면서 교묘하게 넘어뜨린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양 팀이 태클이나 이런 강도가 좀 더 강해지는 것은 김우건 주심이 오늘 좀 피스를 많이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벤치를 향해서 파울을 주고 자 왼쪽까지 열렸습니다. 빠른 주상훈, 주상훈 슛 흘렸고 뒤에 공격이 없습니다. 충분히 직접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예. 주상훈이 밀고 들어가면서 무고사는 놓치지 않죠. 자 다시 코너킥 뒤쪽 멀리 헤더 왼쪽입니다. 오반사 왼쪽 헤더까지 연결됩니다. 어, 자, 맞아요. 김보섭이에요. 김보섭 한번 헛다리 그대로 슈팅. 아, 김보섭의 그렇습니다. 선택은 시저스 이후에 본인의 슈팅이었어요. 박수일이에요. 박수일 왼발 내줬나요? 태클로 높게 떴습니다. 그 전반 공격수들이 수비수 한쪽으로 몰아놨을 때 아 이게 또 있어요. 또 이제 추상훈입니다. 추상훈 넣습니다. 흔들어 놓고 자 올라갑니다. 헤더 자 지금 김현수도 올라와 있고요. 슛 골철 그래도 코너킥을 얻어내는 유니치의 그래요. 슈팅이에요. 자 코너킥 뒤쪽 헤더 골 그는 바로 스테판 무고사입니다. 역시 코너킥 한 방에서 공중볼에 대해서는 인천이 강점이 있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무고사가 있습니다. 아 떠나가는 조성환 감독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무고사입니다. 자 크로스 내려놓고 슛 나가냅니다. 아 이강현이 마음 놓고 한번 때려봤는데요. 네. 울산의 경기 상황에 따라 바로 또 순위 1위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낮게 떨구고 크로스 커페 계속 슛! 아~ 이거를 마무리 못합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오인표 골키퍼도 완전히 반대로 갔거든요. 아 이거 임팩트 잘못 맞았어요. 아, 전준우 감독은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자 뒤로 받고 잡아냅니다. 오! 자, 흘렀어요, 흘렀어요. 슛! 우와, 지금은 휘슬이 먼저 그 나왔죠. 휘슬이 네. 먼저 불렸습니다. 조현택 선수가 끝까지 흐름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봤는데 예, 그 전에 반칙이 먼저 불렸어요. 이 장면에서 아, 이 장면에서 아 여기서 장면. 서민우의 태클이었군요. 예. 서민우 선수의 태클 이후에 볼이 좀 흘렀는데 이번 골키퍼에게 태클한 것이 파울이었다라고 봤고요. 아 옐로우 카드가 엄청나게 나왔던 오늘 경기고요. 치열했던 승부 결국 1-1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이 인천 유나이티드가 싫어서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변화를 줄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강력한 충격 요법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사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조성환 감독이 인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